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생 실험하는 투값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올해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보컬 실험실로 무조건 해야 된다. 흡연과 목 상태의 상관관계 요거를 좀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9월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연초를 하루에 한 5각 미친놈의 헤비 주목했는데요. 지금 이제 12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럴 건데 12월 달까지 아이코스로만 한 3개월 정도를 버텼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씩은 피긴 폈는데요. 뭔가 이제 정확하게 좀 수치가 재현이 되려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피고 한 달이 완성됐을 때 연상을 찍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12월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일단 제 몸의 변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성대결절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담배를 끊었었거든요. 그때 담배를 끊었을 때 느꼈던 금단 현상과 굉장히 흡사한 그 현상들을 겪었습니다. 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었냐면 단가래가 엄청 많이 끓었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넘어갈 때는 목이 좀 살짝 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이 단 거가 엄청 땡기고 먹어도 허기가 졌어요. 아 그거는 근데 제가 평생 그랬기 때문에 모르겠다. 아무튼 어떤 금단 현상이 조금 느껴졌었고 목 쪽으로나 그리고 숨 쉬는 쪽 이런 쪽으로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여러분들 담배를 뭐 하루에 반갑 피는 쩌리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 같은 미친놈의 헤비 스모커들은 달라고 누우면은 이 몸에 굉장한 현상이 느껴지거든요. 숨 쉬기가 힘들다든지 목이 답답하다든지 목소리가 이제 잘 때쯤 되면 다시 커버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곤 했는데 아이코스로 바꾼 것 뿐인데 일단 숨쉬기가 편해졌고 목이 쉬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뭔가 목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아이코스라고 하지 않고 권련형 담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간에 이게 담배보다 나쁘다 좋다 얘기가 많은데 그냥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목 건강으로만 얘기를 하면 일단 내가 느껴지는 걸로는 목이 훨씬 편한 기분이다. 근데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이거를 계속 피면은 이게 좀 뭔가 건조해져요. 뭔가 모르게 이게 성대는 촉촉해지는데 그냥 이 구강 있죠? 구강 쪽이 굉장히 계속 좀 건조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뭐 담배를 끊는 것만큼 건강이 좋아지진 않겠지만 목 쪽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컨디션 쪽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냥 담배 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았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금단 현상 일어났고 숨쉬기 편해졌고 잠이 좀 잘 오고 자기 전 돼서 목이 안 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목 상태가 현저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9월 달에 진짜 목소리가 어땠는지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안 들어본 지 꽤 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전에 영상과 좀 비교를 하면서 실제로 목소리가 좋아졌을지 아니면 나빠졌을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값의 보컬 실험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값의 보컬 실험실 담배와 목의 상관관계 편입니다. 혹자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담배를 끊을 거면 그냥 담배를 끊어야지 권련형 전자담배 따위를 핀다고 뭐가 좋아지겠냐고. 하지만 저는 말이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씩은 피긴 폈는데요. 제가 3개월 전에 찍어본 영상과 지금 불러볼 노래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달라졌을지 저희가 데이터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은 공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목조차도 풀지 않은 상태, 거의 자고 일어나서 씻고 그냥 얼굴에 분칠 좀 하고 바로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상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어떠한 꼼수도 쓰지 않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굉장히 저 여러분들과 같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 영상의 결과를 보기에 앞서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 이 권련형 전자담배 영상을 찍고 난 후부터는 권련형 전자담배에서 이제 진짜 니코틴만 있는 전자담배로 그 아시죠 여러분들? 핫땡이라든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꿔서 또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지 정말 금연을 했을 때 얼마나 달라질지까지 실험을 할 예정이니 제 장기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살 썼을 때, 살 빠졌을 때 목 상태 비교입니다. 78세 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바로 실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담배 32년 vs 관련형 전자담배 3개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취했나봐를 불렀을 텐데 일단 먼저 듣고 오시죠. 목 상태가 어땠을지. 뾰로롱. 자, 일단은 담배를 33년 피고 진짜 미친 듯이 펴대는 목 상태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겠죠? 취했나봐, 너에게 취했나봐, 나 너 좋아하나봐, 마 자꾸 헷갈리. 아, 제가 원곡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네. 제가 그 컨텐츠로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그걸 했었는데 그 가사가 머리에 너무 뇌리에 박혀 있어서 저는 사투리 버전으로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술 됐나봐, 니한테 찔했나봐, 내 니 좋아하나봐. 목상태 말 안 하고 담배만 존나 폈더니 또. 술 됐나봐, 내 니. 술 됐나봐, 니한테 찔했나봐, 내 니 좋아하나봐. 와 자꾸 헷갈리게 하노 왜 why. 자, 저 때도 정말 명품 보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일단은 술 됐나봐, 니한테 찔했나봐, 내 니 좋아하나봐, 와 자꾸 헷갈리게 하노 왜 why. 돌았나봐, 니만 바퀴 붙나봐, 우리 니도 탄다 아이가, 내 오늘 니한테 지랬나봐. 아, 예, 일단 술됐나봐 불러드렸고요. 가래가 살짝 걸렸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 애국가는 음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제일 스탠다드하게 잡는 음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뭐 이 정도면 좀 괜찮았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가감 없이 필터링 하나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부른 거를 맞죠? 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만 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됐을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담배 33년 vs 아이코스 일주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의 것이니까요. 그럼 다음 실험 때 다시 만나시죠. 아리아!